이제 기주님은 올해 이제 아홉 수의 삼재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사구 수도 많이 조심을 하시고, 그러니까 올해가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삼재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인데 3년 중에 한 해는 무조건 안 좋아. 그때 사고가 나면 크게 나가지고 몸뼈가 다 부러지시는 분도 계시고, 재물이 다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몸 대신.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좋지가 못하고, 그러니 조심조심해서 돌다리도 잘 보고 두들기고 움직이셔야지 괜찮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일반 사람은 아니고, 일반 회사 다니시지는 않으니까, 일반 사람도 아니고,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군인이시니까, 어찌어찌 넘어는 가겠다만, 그래도 조심해서 넘어가라. 그래요. 그러니, 올해 특히, 올해 만약에 누가 상을 당해서 상갓집을 가실 일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올해 해가 너무 좋지 못해서 상문타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삼가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괜찮겠다. 그래. 그래서 올해는 좀 사람이 속 썩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참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렇게 넘어가야 돼 올해. 일 쪽에서. 풍파, 인간 풍파가 올해는 진짜 때려 죽일 만큼 부딪히는 해야. 안 좋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 애들이 잘못하면 야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거를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돼. 본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아 저요? 승진은 있을지 12월 달에. 원래는 올해 12월 달이면 음력으로 따져도 올해인데, 올해 못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구나. 8월 달에 서류를 넣으면 12월 달에 발표가 나거든요. 내년이라면 몰라도 올해는 30% 정도 확률? 그렇구나. 아, 그럼 안 넣는 게 운이 낫겠죠. 좋아서 30%가 되면 좋은데,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다행이고, 안 되면, 아, 내가 올해 운이 너무 최악이라서 안 된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올해 문서운이 없거든. 그런 건 승진 같은 건 문서인데, 문서운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잘뭐 단골 무당네가 있으면 올해 삼재를 푸세요. 그러면은 올해 안 좋은 거를 다 막아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얼추는 막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음력 3월이거든. 그러니까 3월 가기 전에, 원래 그건 연초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풀이를 좀 하시고 가면 그래도 좀 낫겠지? 제가 이제 외국으로 발령이 나거든요. 12월 달에 이제 미국으로 가요. 그 발령지가 원래 뉴욕에서 시애틀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시애틀로 잘 바뀌었을지 그것도. 그좀 힘들지. 아, 뉴욕에서 시애틀로 가는 걸로 가는 게 서류를 어저께 넣었거든요. 뉴욕 안 간다, 시애틀로 가겠다. 그러니까 되면 30%라니까. 되면은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가야 돼. 그렇구나. 안될 확률이 거의 많으니까. 가서 남편이랑 잘할수 있을까요? 올해는 내가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도 잘 참고 넘어가야 되는 해야. 올해는 가족을 포함해서 다 나한테 적이야, 적. 아, 정말요? 속만 이게 폭발을 일보 전까지가. 그러니까 잘 참고 넘어가야 돼. 3년 내내요? 아니, 올해만. 올해만? 그러니까 내가 올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잘 다니시는 곳 있으면, 삼재를 푸시든, 올해는 무조건 올해는 푸시고 넘어가야 되지. 내가 가족이라는 거좀 원만하게 되고, 승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 삼재는 꼭 풀어라. 그러셔요. 가고자 하는 데는 갈수 있다. 그러니까 삼재를 풀고 나면 그게 확률이 높아진다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 또 궁금한 거 계시면. 남편 사업은 남편이 이름 77년생. 성이 어떻게 돼요? 이. 77년? 뱀띠? 뱀띠인데 몇 살이었더라? 77년? 46인가? 어. 46살인가? 저보다 7살 많으니까. 아, 이분은 초반으로는 별로 좋지가 못하지만 후반으로 가면 굉장히 좋아요. 여름 지나고 뭐 가을도 조금 지나가면서 찬바람이 초겨울, 그러니까 늦가을 정도서부터 운이 바뀌기 시작해서 내가 동서사방으로 보는데 하자가 없지만 내년은 더 좋다. 왜냐하면 내년에 성주운이 들어와요. 성주운에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성주를 잘 받으면 내년에는 동서남북으로 내가 치고 나가도 거리낌이 없으니 내년에 성주를 잘 받고 넘어가라 그래. 그러면 왜냐면 성주 그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뭐 성주를 받고 안 받고 별로 차이가 없지만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운이 큰 대운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거나 그럴 때는 성주인이 들어오면 성주를 받으면 그게 재물이거든. 재물과 복이거든. 먹을 복이야. 먹을 복이 있으면 그 먹을 복이 뭐예요? 결국 재물 복이랑 똑같은 거지. 그 성주운을 그 이제 무당이 받아줘야 되는 거라. 그걸 잘 바꾸는 연초에 내년 연초에 잘 바꾸고 가면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 내년에 잊지 말고 꼭 성주운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남편 되시는 분 집안도 만만치 않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진중에 벼슬아슬한 분들은 많지만 신의 부리도 조금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주가 계셨던 분도 계시고 신부리가 없다고도 할 수도 없어서 예전에 많이 공을 들이던 집안이라 예전에 굿도하고 막뭐뭐 선왕제도 올리고 그랬던 집안이라 그걸 무시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성주운이 크게 들어오니까 성주를 잘 받으면 거리낌이 없을 거니까 1년 지났다 까먹지 마시고 제말꼭 명심하게 들으셔서 뭐 비용 상관없이 무조건 무당한테 잘 받으세요. 그래야지 내년에도 하자고, 내년에는 아마 회사가 더 커지고 더 부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괜찮. 같이 내목을 잡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나 봐. 네. 아,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제가 조심해야 할 거는 참아라 무조건. 아, 성격이 그렇게 아는데, 그러니까 잘하는데. 아, 그게 야, 사업자다. 올해 그게 숙제예요, 숙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네. 우리, 배짱이. 우리 낭만 시인께서는 올해 운이, 성주 운이 들어올 했는데 성주가 없는 받지 못하는 애고 넘어 흘림 성주로 넘어가는 애에 대해서 썩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내가 40이 넘어가야지 그때 운이 풀리지. 지금은 그냥 그래. 뭐가 궁금하세요? 아, 그런 기회들이 지금 막 계속 오긴 하거든요. 운이 작년보다 올해가 다 약간 좀 기회들이 계속 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올해 운이 좋은 게 아니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그 기회들이 오는데 그게 신기루 같은 기회들이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성사가 되게 힘들고, 성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기획물들이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은 애지. 그러니까, 일단 신중, 또 신중해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초반에는 아주 좋지 못해. 근데 그 기획, 그런 좋은 일들이 대략 언제쯤 움직이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에요, 후에요? 연. 4월 달에 있고, 그다음 8월 달에 있어요. 뭐 하는 건데요? 그 촬영하는 거예요. 4월 달에는 촬영이 있고, 그 8월 달에는 이제 드라마에 들어가는 노래인데, 어쨌든 우리 동생분은 사주도 굉장히 세고
가물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사주가 기생사주예요. 기생사주가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도 기생사주고, 술집 아가씨들도 기생사주고, 탤런트 가수 다 기생사주야. 기생사주는 풍파가 많아요. 본인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시려면은 때때로는 산천에서도 많이 빌으셔야 되고, 신당에다가도 내 사주 올려놓고 평생 잘 맞는 무당이 있다면 평생 일등송송 잘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점점 내 명예와 부가 올라가는데 하자가 없지. 안 그러면 크게 올라가고 싶어도 중간에 낙엽 떨어듯이 떨어져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올해 운이 좋지가 못하다 하더라도 올해 그런 기획들이 있으면 그런 기획들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뭐 구수는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산에서 좀 빌어달라고 금전을 신당에 오르게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매년 부적을 받고 가면서 하셔야지 내가 올라가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올해 30대보다는 40대 더 좋은데, 내가 43이 되면 그때서부터 내 명예와 부가 치고 올라가는 게 더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수도 있다. 그 말은 어떠한 방송에 또 출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잡는 게 아니다 그래. 그게 왜냐면 우리 동생분이 가물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박수무당은 되지 못해도 그 정도의 사주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내가 무당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 그 이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 인생이 뭐 대박도 대박이고 쪽박도 쪽박이고, 그래서 항상 무당이 평생, 내가 봤을 때는 47가지 무당이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 내가 젊어서 에이 뭐 그런 거 뭐 무당이 뭐 얼마나 도와줘, 그런 거 뭐 미신을 하다가 쪽박당해서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 이분한테 내 사주를 맡기면 괜찮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맡겨놓고 매달 초값이 돈이 나가더라도 그게 나 잘되라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뭐 산에 치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4월달이고 8월달 좋은 기획이 있는데 잘되게 해달라고 좀 빌어주세요라면 돈을 얹어놓고, 그게 돈이 좀 들어도, 생각보다 조금 많이 들어도, 왜냐하면 그거에 든 거에 몇백 배 이득이 되고 내가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아무 돈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돈이 없다 아끼다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주는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서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 사주가, 그러니까 솔직히 배짱이도 기생사주야. 맨날 먹고 놀고 풍악을 울려라야. 그리고 이 정씨 집안이나 이 신장님이 술 좋아하고 기생 좋아하는 신장님들도 계셔 이 집에는. 그래서 이 자손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본인이 뭐 술 여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풍악이나 풍류를 즐긴다는 뜻이지. 그러니 그게 내가 그렇게 하려면 배짱이도 빌어줘야지 개미가 되고 하는 거지. 마냥 악기만 친다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거 맨날 친다고 무슨 득이 있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거를 잘 잡아야 되고 그거를 꼭 성공시켜야 된다면 신명하다 잘 빌어야지 본인이 잘났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래. 젊으셔서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활하다 보면 연예인들도 뭐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옆에 이렇게 무당이 커버해 주시는 분들이, 딱 전문적으로 커버하시는 분 항상 달고 다니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겉으로 그 표시를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그걸 무시를 못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이번에 그런 게 있다면 정성을 잘 들여가지고 하시게 되면 올해 운이 나쁘
뭐 그렇게 썩안 좋더라도 신명에서 그런 것들은 또 커버해 줄 수도 있으니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정성을 잘 들이셔. 본인이 잘 되려면. 그러면 47까지 옆에서 잘이 컨트롤만 무당이 잘해주면 그 다음에는 무당이 손댈 데가 없어. 앞으로 대략 10년이야. 10년만 무당이 잘 커버해주면 괜찮아. 또 궁금한 거 계시면. 조심해야 될 거는 있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사람 말을 너무 곧대로 듣지도, 뭐 들을 생각도 안 했지만 그래도 내가 운이 재수가 없으면 곧대로 듣다가 코 깨져. 그러니까 사람 말을 너무 액면가로 믿지도 말고 주판을 잘 두들기래. 그래야지 돈도 들어온다. 주판 잘못 두드리면 되려 마이너스가 나니까 계산 잘 하시래. 그러면 돼. 저는 배짱이사주가 될수 없나요? 없어요. 평생 일만 해야 돼요? 네, 소예요. 아, 진짜요? 네. 쥐띠인데 왜 아니요, 그냥 소처럼 그냥 묵직하게 일하신다고. 그럼 제가 군인이잖아요. 제가 20년만 채우고 이제 제대를 하려고 했는데 30년까지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나요? 네. 아. 본인이 원하면. 아, 정말요? 네. 아, 배짱이 사주는데. 같은 뱃속에 아니, 태어났는데 그건 틀려. 얘는 나오는 사주가 틀려. 같은 뱃속이든, 연년생이 10명이든, 아니야, 10명이든, 9명이든 똑같아. 다 틀려. 아, 그래요? 저한테 또 임신했는데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또 임신을 할수 있는 그게 있나요? 원하면 돼요. 그냥 혼자 하나만 키우세요. 아직 둘째. 아, 이거 둘째? 응. 더 이상 끝. 더 이상 하지 마요. 힘들어. 맞아, 애기 키우는 거 힘들어. 아무튼, 그렇게 하셔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